그냥 처음부터 주연을 하신 아니죠. 처음에는요. 가정부 역할, 청소부 아줌마 그런 걸 했어요. 그런데 저는 그 당시에 그때 우리 집이 폭삭 망했었어요. 그래서 가족하고 다 뿔뿔이 헤어져 살고 저는 외할머니랑 졸지에 단둘이 살았어요. 그래서 가족을 빨리 만나고 가족하고 살고 싶고 그쵸. 옛날에 내 집을 찾고 싶다는 그 꿈과 욕망이 너무너무 꿈틀거렸어요. 근데 딱 방송국 들어가니까 지나가는 역할하고 이건 껄핏하면 선배님들한테 맨날 혼나고 그럼 맨날 울고 맨날 그랬어요. 그러다가 제가 이게 안 되겠다. 이게 무슨 기회가 있어야 사람이 물을 자르든지 뭘 자르는데 그래서 최양락씨를 찾아갔어요. 큰맘 먹고 그렇지. 갔더니 분인데. 우리 개그맨실 별관에 조그만 방이 있었어요. 하나. 그래서 가니까는 바둑을 두고 있더라고요. 그래서 이렇게 똑똑 두드리니까 이렇게 되니 야 너 웬일이야? 왜? 나 바빠 빨리 가 그래요? 보자마자 그래서 바둑 두고 있으면서 오빠 오빠 저 할 얘기가 있는데 10분만 지금도 가슴이 떨리는데 저 10분만 시간 주시면 안 돼요? 그랬더니 10분 안 되고 5분 그래요? 그래서 아 예 5분만 주세요 꼭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그랬더니 나오더라고요 그랬더니 왜? 빨리 말해 뭔데? 그래서 저를 개그우먼 시켜주셨잖아요 그치요. 합격까지 이렇게 도와주셨잖아요 근데 저한테 그랬잖아요 네가 개그맨으로 오면은 너 탑스타로 될 수가 있다 그랬잖아요 오빠가 그랬더니 그렇지 왜 저한테 기회를 한번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기회를 한 번도 안 주셔서 저는 다음 달에 개그우먼을 그만두고 회사로 취직을 하려고 그래요 저는 빨리 제 집을 찾아야 되고 제가 돈을 벌어야 될 이유가 있거든요 아 당돌하다 아 내가 너 생각을 못했구나 어머 알았어 가 있어 내가 연락해줄게 그러더니 3일 만에 난 그리고 여란 대본으로 딱 갖고 나왔다 네 최양락 씨가 깜짝 놀랐겠어요 엄청 당돌하다고 최양락 씨가 나중에 하는 얘기인데 야 팽현수 너 되게 대단하다 간이 크다 보통 선배들한테 이런 얘기 못하는데 그럼 어떻게 이번에 기회를 안 주면 그만둔다는 얘기를 하냐 너 당돌하구나 그러면서 던진 거잖아 그렇죠 나는 마지막 승부자야 난 아니면 그냥 끊겠다 그렇죠. 이거잖아요 저는 항상 지금도 그래요 그래서 장사를 지금 열몇 번째 망했지만 끝까지 또 도전 해요 Every night I hope and pray A dream lover will come my way